첫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첫인상과 달랐다고 생각되던 분은 보라신데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새침하고 고양이같이 생겨서 되게 도도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애기 같고 좀 귀엽고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표유진 씨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김수로 부분 입장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잘 촬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바르고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사실 저랑 승희가 좀 개그코드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리액션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희령 양은 좀 약간 허당 침대래 네,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지켜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나사가 두 개 정도 빠져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네, 그런 모습이고 우리 예진 양은 약간 천상 여자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여자친구 삼고 싶은 네, 그런 매력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우리 보라 양은 저번 시즌에 비해서 정말 많이 편해져서요. 저를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친해지면 네 거의 뭐 네 저랑 비슷하게 이제 네.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 승희 양은 제가 저희 작가님들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해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승희 씨 팬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좀 워낙 재밌고 좀 유쾌한 친구여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좀 약간 마스코트처럼 분위기를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장희진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한번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서로의 첫인상이랑 실제로 만나봤는데 이런 건 굉장히 첫인상이랑 달랐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네, 다른 네 분도 한번. 저는 오히려 희진 언니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봐오던 워낙 선배님이 그렇게 어린 건 아니고요. 조금 전부터 봐오던 선배님이라 굉장히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털털한 동네 언니 같아서 조금 놀랐고 언니가 의외로 장난기도 많으셔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 정도로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